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또 토네이도와 홍수로 인해서 그 재난이 거의 없는 이 필라델피아 지역에도 이같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토네이도가 남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여기도 안전한 곳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한국에 나왔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자가격리를 하고 10월 7일 날 저희들은 그 캄보디아에 들어갔다가 올 6월 29일에 미국에 들어오기까지 거의 50일 이상을 이 캄보디아 시내 락다운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자가격리를 계속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인 선교사회에서 60세 이상 되는 선교사님들은 다 임시 출소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에게는 입국 제한을 두어서 이 캄보디아에 입국할 때에 1인당 2천 달러를 이 공항에 맡기고 또 5만 달러 보험을 들고 건강보험을 들고 72시간 이내에 코로나 음성 결과를 제출해야만 입국이 가능합니다. 이런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느님께서 저희들에게 새로운 온라인 신학교를 세우게 하셔서 저희들이 신학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주 사역은 이 동남아 지역에 목회자를 세우는 이 신학교 사역입니다. 제가 2015년 2월 15일 날 성도교회를 은퇴를 하고 또 노예 파송을 받아서 이 캄보디아의 선교사로 이바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2020년 초까지 5년 동안 캄보디아에 있는 웨스민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다가 지난해 3월 이후에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학교와 교회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여름 방학 동안에 와서 미국에서 우리 윤천원 목사님 소개로 텍사스에서 계시는 어느 집사님 한 분, 노 집사님 한 분을 만나서 그분이 미얀마 사역하고 계시는데 미얀마 카렌족이 거주하는 멜라 캠프입니다. 그리고 메솥 캠프가 있는데 그 가르치는 성경대학교 교수들을 지도해 달라 하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윤천원 목사님 가정에서 후원해 주시는 그런 새로운 디아스포라 디얼로지컬 세미나리 그 DTS입니다. 디아스포라 디얼로지컬 세미나리 우리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온라인으로 미얀마와 캄보디아 학생들을 대상으로 MDiv 목회학 석사 과정과 THM 신학 석사 과정을 가르치고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캠프에서는 소수민족인 카렌족이 미얀마 종족의 핍박을 받아서 태국 경계에서 피난을 와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올해 가을 학기가 8월 28일부터 시작되는데 THM 과정에는 미얀마 바벨 칼리지에서 가르치시는 교수 18명 그리고 한인 선교사님 2명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Div 과정에는 바벨 칼리지를 졸업한 우리 미얀마 학생 15명 그리고 캄보디아 학생 2명 그리고 한인 선교사님 2명이 39명이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영어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제 강의가 여기는 미얀마와 차이가 11시간 차이 나기 때문에 좀 빨리 들어가려고 하는데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강의를 하고 내일 아침에 또 출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신학교가 동남아 지역에 말씀을 바른 말씀을 잘 전해서 교회 지도자를 주님의 제자로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하는 주 사역 중에 하나는 동남아 지역에 패스를 예적하시니라 이렇게 해서 목회자 연수문을 세워서 장차 신학교를 세우는 사역입니다. 동남아 지역의 교회 목회자들은 근 95% 이상이 신학 공부를 하지 않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시골에 가게 되면은 그분들이 은혜를 받고 집에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그래서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서 본인들이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미얀마와 인도 그리고 이 캄보디아에 목회자 연장 교육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프놈펜에서 7-7시간 거리에 있는 몬돌길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베트남 경계에 있는데 차를 타고 한 프놈펜에서 7시간 거리 갑니다. 저희가 이제 2018년부터 1년에 두 차례씩 지역 목회자 연수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몬돌길은 2019년에 말에 한국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목회자 연장 교육 센터를 세웠습니다. 이제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부터는 이거 중지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목회자 연장 교육 센터를 통해서 지역 교회 사역자들이 바른 신학을 배워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또한 지난해 11월부터 프놈펜에 있는 국제예술대학에 채플린으로 2주에 한 번씩 설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한인 선교사님이 세운 예술대학인데 영어로 공부하는 유일한 캄보디아의 예술대학입니다. 참 바라기는 어서기 코로나가 진정이 되어서 교회 지도자들이 신학교에서 훈련을 잘 받아서 바른 교회를 세워 캄보디아와 미얀마 그리고 동남아 지역 나가서 세계를 복음할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은 코로나가 있든 없든 이제는 아마 함께 가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때에 복음 방송국 이기도 인터넷 복음 방송국이 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시고 또 세계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크게 사용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도 하는 이 온라인 신학교가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나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부탁 우리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데 마지막 지상 사명입니다. 21절 보시겠습니다. 2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그 사명을 십자가에서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님의 이 지상 사명을 맡기신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부탁은 실제로 성도들과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이고 그리고 현재 교회가 세상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지상 사명 곧 세상을 향하신 주님의 지상 명렬 묵상함으로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에게 이 지상 사명을 맡기셨습니까? 이 지상 사명을 감당할 자격을 말합니다. 2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을 목격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시자 19절에 보면은 두려워서 한 곳에 모여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전 생애를 예수님께 걸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냥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나니까 교회가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좀 상당히 움츠러져 있어요. 한국 교회나 뭐 지금 뭐 미국 교회나 다 움츠러들고 있는데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두 분이나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말씀 다른 사람에게 평강의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먼저 평강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두 가지 평강이 있습니다. 이 첫째는 하나님과의 평강입니다. 이러한 평강은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평강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평강을 결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나 아담의 범죄 후에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사람에게는 항상 불안이 있습니다. 인간이 불안하게 되는 이유는 죄가 인간의 양심을 괴롭히기 때문이고 또는 하나님께서 죄 있는 자에게 진노하시기 때문입니다. 토네도 지나갈 때에 저희 아들 집에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다가 갑자기 그 토네도 워닝 사인이 그 셀폰이 뜨니까 우리가 지금 조금 있으면 지하에 내려가야 될지 모른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276에 보니 차들이 그냥 다니긴 다니는데 천천히 다니더라. 조금 지나고 나니까 플러드 워닝 사인이 또 오더라고. 이야, 이제 2층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진노의 대가를 짊어지심으로 우리는 평강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과 평강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런 평강을 주실 때는 죄의 용서와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래도 예수 안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평강의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하나님과의 화해와 평강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평강은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평강을 누린 사람이랄지라도 사명을 하나님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지금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다락방 문을 꼭꼭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것은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시리에 빠져있는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새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새 힘을 얻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산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시리에 빠져 고향 엠마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이 눈을 뜨게 하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존 스타트라는 전도자는 교회가 전도하기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의 경험과 확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평강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의심을 몰아내는 이 마음의 평강입니다. 누가 지상 삶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제가 인도의 시킴에 가기 전에
인도에서 오는 학생한테 인도의 말로 안녕하세요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물으니까 우리 학생들이 주로가 나갈랜드라는 그 주에서 왔습니다. 그 인도에는 48개 주가 있는데 주마다 언어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얘도 나갈랜드에 와가지고 이 표준을 잘 몰라 사진을 찾아보는데 뭐 안녕하세요로 만일 나마스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시킴에 가가지고 나마스테라는 말로 인사를 하니까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네팔 말을 쓰고 있었습니다. 네팔 바로 경계에 있는 그 시킴인데 해발 한 5,000피트 이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안녕하세요를 뭐라고 냐고 물어봤더니 제이머시다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제이머시. 그 말은 Jesus is victory. 예수님이 승리입니다. 인사를 예수님 제이머시, 예수님이 승리입니다.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주제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는 마라나타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잊지 말고 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코로나 팬데믹이 있다 할지라도 제이머시 예수님이 승리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은 어떤 핍박과 어려움도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낳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 우리의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누가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주님의 평강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영광된 부활의 소망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선교하다가 죽으면 어떻습니까? 천국에 바로 갈 텐데. 주님이 부활을 믿으십니까? 제이머시 우리 모두 부활의 소망으로 하나 되어서 세상에 나가 복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느라. 여기서 보내다는 말은 파송하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권위 있는 자가 자기 대리인을 자기 권위를 가지고 어떤 사명을 수행하도록 파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세례요한을 보내시고 성령님을 보내실 때 이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때 사용한 단어는 완료형입니다. 이미 한 번 끝난 건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은 현재 시제를 말합니다. 과거의 행동이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다 이루셨습니다.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의 사역을 계속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처음에는 그리스도께 성육신을 통해서 그 사역을 마치셨고 그리고 후에는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의 교회와 성도님들 또한 우리 선교단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전도나 선교는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역이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러면 모든 시대의 교회나 성들이 모이면 사도적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가끔 사역하다가 이거를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힘이 들고 힘이 맥이 빠질 때 우리가 예수님이 보내셨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사역이다. 확신만 있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불러내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23절에 설명합니다. 23절에 보면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성도들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거나 그들을 둘 수 있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선포하는 복음을 받아들여 믿고 회개하는 자는 죄사함을 받을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는 자들은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나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왜냐하면 그들이 복음만에 인간이 전 생명과 영혼을 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실제로 복음을 전합니다. 똑같은 복음인데 매일 전하다 보면 지겨울 때가 있죠.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이 한마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와 같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20장 31절 보세요.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네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생을 얻는 데 있는 것이라. 이 복음서의 목적입니다. 모든 구약에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타락한 죄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하시고 예수님을 땅에 보내셔서 구원의 계획을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사건은 예언적이고 그림자입니다. 모형이에요. 성경은 바로 창조와 타락과 이 구속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세계가 아닙니다. 이제 복음을 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제자들을 증인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마태복음 28장에도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에 의해 보내임을 받은 것 같이 우리 복음 선교회도 주님께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를 해서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났을 때 핍박 때문에 흩어진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들이 정인이 된 것입니다. 빌립이 에디오피아 여왕이 내시기 복음을 전했고 성들이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바로 믿음의 공동체는 사도들의 터위에 세워진 정인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선교는 복음의 정인으로 사랑의 봉사자로 무장해야 합니다. 왜 세상에 나가라 하십니까? 잃어버린 영혼 양들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전파하는 것이 없이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 복음 방송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그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그곳이 어디에든 잃어버린 찾아 세상에 나가야 합니다. 가서 예수님이 구주이시고 주님이심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들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아야 할 잃어버린 양들입니다. 그래서 땅까지 이르는 예정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캄보디아는 불교를 국교로 하는 나라입니다. 우리 미전도 종족을 하게 되면 5% 미만의 그 복음화가 된 나라를 미전도 종족이라 합니다. 이 미전도 종족의 3분의 2가 바로 아시아권에 있습니다.
이 캄보디아는 그래서 북이 템포리 윈도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북이 10도와 40도 사이를 가지고 템포 윈도 전략을 이야기하는데 이 캄보디아가 북이 11도입니다. 캄보디아는 아직도 2%도 복음화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복음을 전해도 그렇게 방해받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교회를 세울 때는 다섯 곳 이상의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차츰차츰 물질 문명이 높아지고 개인 GDP가 아마 5,000불이 넘어서게 되면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제는 복음을 거절하게 됩니다. 중국이나 베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삼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한나라 입구에 들어오려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질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당신 혼자 오셨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어떻게 당신은 혼자 올 수 있었습니까? 왜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합니까? 왜냐하면 이 복음에 생명과 죽음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이 다 전파되어야 그때에 예수님께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위에 잃어버린 영혼이 없습니까? 복음을 들고 가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주님의 지사 사명을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이런 사명은 성도들이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22절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죄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것은 지상사명의 자원을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숨을 내쉬는 것은 상징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신 것은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높이 오르신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이 오신 가장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설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네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것은 바로 제자들을 그리스도의 정의로 준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천하시면서 저렇게 약속한 성령님을 기다리라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성령님은 예수님이 이름 오심이요 예수님께서 성천하셔야만 오시고 이 성령님이 오셔서 성도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상에 보내실 때 그와 같이 결코 혼자 보내지 않으십니다. 그게는 항상 약속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분별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보내실 때 주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그의 전도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이것은 군인들이 아니라 정인들을 위해서 전쟁의 성포가 아니라 평화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군사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의 역사에 의해서 확정되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지혜나 말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한다가 믿지 않는다 결코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전도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캄보디아는 불교의 나라이기 때문에 저희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 주로 어린이 상대로 전도를 합니다. 컴퓨터도 가르쳐주고 영어도 가르쳐주면 어린아이들이 몇 주 사이에 몇십 명이 모입니다. 아마 얼마나 전도하기 쉬운지 몰라요. 그냥 영어 가르쳐준다, 무료로 가르쳐준다, 컴퓨터 가르쳐준다 하면 그냥 뭐 몇 주 사이면 수십 명이 모입니다.
그러다가 불교 행사만 있으면은 부모님을 또 다 절에 가기 때문에 한 명도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10년이 지나면 교회 큰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도하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온라인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미리 인터넷 복음 방송국을 세워주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온라인 신학교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계획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전도자 어떤 한계를 이기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거듭나게 하시고 이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신앙이 자랄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이 이 마음의 건널 받고 세상에 나가 그들이 종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에 붙잡히시자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간 제자들 이런 연약한 제자를 변화시켜서 능력의 종인이 되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인간의 힘이나 능력으로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말며 거듭난 자가 그리도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사도행전 28장 베드로가 말합니다. 네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오세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 받으니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임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환경을 이기고 그들이 정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해도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에 구원을 주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킬링필드로 인해서 상처 입었던 불교의 땅 가나안 캄보디아와 또한 미얀마 종족의 이같이 핍박을 받아서 이 태국 경계 쪽에서 난민촌에서 이 공부하고 있는 복음을 이어지 공부하고 전하고 있는 우리 카렌족을 위해서 그리고 가난을 찌든 동남아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들은 모두 한결같이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루에 두 시간씩 기도하며 바쁠 때는 더 많이 기도하던 마틴 루터를 도려서 독일과 유럽 교회를 영적인 어둠에서 깨어나게 하시는 나팔로 사용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일주일에 하루를 오직 기도만 바쳤던 이 저도선을 통해서 불교에 잠들어 있던 절망의 땅 보마에 그들의 계절이 오게 하셨습니다. 불교 땅 캄보디아와 동남아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선교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주님 어떤 사람을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종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것처럼 이제 이 복음을 전해서 잃어버린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구원과 심판이 이 복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인터넷 복음 방송국을 세워진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주시옵소서. 안전면 기도하고 이랬으면 복음을 전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들의 십자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터넷 복음 방송국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